나는 마음속으로 염려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1926년에 고향의 봄 가사를 동시로 출품하는 거예요. 1926년에 1등했어요. 그 1929년에 홍남파 선생의 곡을 붙여서 홍영후. 그래서 7년 동안 편팔하다가 만나요. 서울역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니까 안 왔어요. 최순애만 기다린 거예요. 왜?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원수한테 너는 막 고향의 봄 노래를 지어서 조선민족의 일본 저항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딸내미 그 봐라 그 새끼 믿지 마라 너 시집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저는 절대 그 사람을 믿습니다. 그 사람은 반드시 옥금이 됐어요. 1년 뒤에 재회를 합니다. 그래서 옥과 생각을 동시를 쓴 최순애 고향의 봄 작시한 이원수 선생이 결혼을 했습니다. 그 시기에 걸려있는 노래가 반달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요 백인사 노래를 하면은 노래가 품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